제이랑 저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궁궐을 준비했습니다. 궁궐을 저희가 진지하게 저희 준비해봐야겠다. 혹시 애기가 졌어? 예, 그 저희가 제이가 제가 프로포즈를 예 했잖아요. 네. 가끔 나와 다투기도. 왜 했어요? 왜 했냐니. 물어보면 왜 했냐니. 나의 마음을 좀 보여줘야겠다. 좋겠는데 내가 준비를 했지. 예, 마음 잘 봤고요. 떨리는 마음. 네, 엄청 떨렸어요. 떨리는 음정. 불안한 박자.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잘 맞고요. 반전이 왔어. 반지 어디 갔냐고. 반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사이즈. 아, 사이즈. 반지 어디 갔어요? 시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래. 아, 이렇게 끼는 거 별로 귀찮아해가지고. 나도. 어쨌든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시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 연애 그 발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결혼을 2년 안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네. 그때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제일 먼저 공유를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이랑 저가 결혼하게 되는데 오늘은 뭐 결혼 얘기 끝난 얘기 뭐 다시 하러 온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발표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또 우리 합을 한번 봐야 되잖아. 합을 한번 맞춰봐야 되죠. 저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지하게 이제 결혼 약속도 했고 같이 살아보려고 동거를 결심을 하게 되는데 동거를 실제로 하기 전에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뭐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제이 부모님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네. 저희 회사 사람들 특히 이제 기동이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같이 살겠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말하지 말까요? 왜 허락받아야 돼? 지가 뭔데? 맞잖아. 아 그래도 이제 최종 컨펌 자리. 아 맞다 결혼식 때 그 기억이 많이 나네. 아 저희 결혼식 최대 후원사 주주 분이어서 허락을 받아야겠네요. 예예 예. 예. 기동 씨가 이제 공개할 때도 이제 반대를 했었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기동이한테 가서 한번 허락을 받아보겠습니다. 동시 빨라마 동시 저희 군대 발표 혹시 신게 땡겨? 애기가 졌어? 너무 큰 소리 이런 말 하지 않아주시고 왜 왔어? 뭐 입증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니 너무 안 했어요? 네, 저 저희 저희가... 프로포즈 받아갖고 네. 내가 받아버려갖고 아 받아버렸다니 말을 자꾸 받아버렸다니 뭐라 해 누르고 싶어? 아니 난 좀 너 제대로 아, 내가 나중에 하고 싶어 아 오케이 오케이 프로포즈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동거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그 시트콤 동거 말고 뭐라고? 진짜 진짜 너무 심해 너 미쳤니? 어디 가죠? 그렇게 그 통보할 건 왜 온 거야? 이 조 같은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해 그다음 나한테 나중에 해줄게. 아 이거는 진짜 하기 전에 말하는 거야. 아 공식 동거를 하기 전에 진짜 안 돼요. 들어가세요. 안 된다고? 어, 동거를 왜 해? 근데 진짜 헤어지면 어떡 할 거야? 뭐 이제 뭐 봐봐 공개 연애까지는 내가 허락한 이유가 있어 사귀었다 헤어질 수 있잖아 근데 같이 살았다 헤어진다? 이건 데미지가 더 크다 그거 어떻게 헤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땐 서로 이제 못 만나 제이랑 난 유남이야 이미 마인드가 우리는 사별하지 않는 이상 헤어질 필요 없어 네. 아니야 너 진짜 결혼을 하게 되면 몰라 근데 결혼 안 할 가능성이 1%라도 있잖아 사실 예신 예랑이 절대 헤어지지 마. 난 있다고 봐. 1%라도. 아니. 1% 있어? 1% 없는데. 아니 너한테 있다는 얘기야 내가. 나한테?
없어. 그냥 믿어야 돼. 아니 지금 날 좋아하는 거야. 나 믿지? 사실 못 믿겠네. 근데 돈 받아 헤어지는 것보다 결혼을 빨리 하고 헤어지는 게 결혼을 하면 이혼도 이혼 키워드다. 그러니까 동거해서 아 그거가? 어 아 어차피 뭐 얘 사원 다 됐어. 어차피 방송을 할 거면 아 동거는 약하니 결혼으로 해서 이혼으로 이혼녀 돌싱으로 어. 저는 동거를 반대할게. 그게 좀 더 낫지. 나도 반대야. 동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혹시 해봤어? 만나면 쉽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별을 어려워. 애송이라서 진짜 사랑을 몰라서 그래. 나 사랑 알아. 이미 동거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반 강제 치과 치과. 아 주거 침입. 기생. 어 기생하는 중이야. 어. 근데 이제 항상 풀 동거는 아니잖아 집. 여태까지 했던 거는 비공식적으로 약간 스튜디오 겸 뭐 겸해서 메이드에서 그냥 내 집으로 좀 배경을 찍어버렸다고. 내가 집 공개를 못해. 근데 놀러 온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집인데. 아 네 집 내 집이 어디야? 네. 왜? 그리고 두 번째, 너네 부모님 다 괜찮대? 하래? 우리 엄마는 나의 의사를 좀 존중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너가 진짜 들고 나오는 건데 어떻게 존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너네 아빠는 얘가 누군지는 알아? 아, 만났지. 아, 맞다, 맞다. 영상 많이 봤지. 너네 아빠가 제일 좋아해? 제일 싫어하지, 소름. 제일 싫어하지, 소름.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얘랑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아빠 말이 과묵한 성격이어서 그래. 과묵해. 어머니? 엄마도 살짝 과묵한 성격이어서 전부 다 과묵한 스타일. 잠깐만 되게 과묵했던 거 같은데. 과묵한 스타일 아니지? 어, 나한테도 독종이네. 우리 좀 과묵해. 우리 가족이 좀 과묵해 나. 아 현수 생각 어때? 나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 동거는 뭔가 나의 로망이 다 깨질 것 같아서. 그렇지. 난 꼭 결혼하고 공준이 맞게로 들어가는 게 내 로망이다. 반대 한 500원 차이. 진짜? 거의 신철이 형 정도 돼야. 그럼 아니면 못 들어? 아니 못 들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공식적으로 동거하는 거는 이거는 중요한 문제야. 왜냐면 너네 딸 동거한다며 남자친구랑.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너네. 인식을 조금 이제 우리가 좋은 예로 바꿔주자. 너네가 왜 좋은 예가 될 거라 생각해? 좋은 예? 동거하지 않아야 될 예가 될 수도 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본보기? 어. 얘랑 말 좀 해봐. 그건 또 맞는 거 같아. 그치? 나의 설득돼. 아, 자 한번 이걸 그래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너네 미엄 미엄 이렇게 대신 아니 줄여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패딩친 게 아니고 너네 엄마 너네 엄마를 배심원단으로 모셔. 그리고 동거에 대한 토론을 해. 너네 빼고? 어? 마음 빼고? 지금 너 이러네. 우럼이 여기 있어. 아 우럼. 우럼은 당사자가 아니다. 우럼 내가 동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럼이 지랄해. 미엄 두 분이 배심원을 해. 어. 우리 둘이 반대. 찬성. 토론을 해.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허락하셔. 어 공개적으로 해도 된다. 그럼 나 따라갈게. 그럼 지금 집 구하고 있잖아. 새로운 집 구하기까지 우리 집에 둘 다 살 수 있게 해줄게. 오. 그럼 너네 집 안방 써도 돼? 안방을 둘이 내주고 내가 거실 써. 어, 오케이. 만약에 반대를 하셔. 그러면 공식적 토론. 아. 주거 침입도 안 되는 걸로. 어? 너 본가로 들어가는 걸로. 오케이? 어? 어? 아, 어. 아, 어? 설득해볼게. 설득. 제일 좋아해 지금. 뭐? 왜? 유랑아 뭐해? 나는 반대편에 설 수 있어. 알겠어.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고. 오케이 그럼 토론을 한번 조져봅시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딴 사람의 일반적인 동거랑 좀 달라요. 아니면 깔끔하게 헤어져도 되잖아요. 지민 씨 어머니가 지금 눈을 계속 깜빡이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거를 했나요? 아니면 비워갖고 동거가 재밌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동물 구했어? 잘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설계해줍시다. 예은이 만나면서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고 늘 고맙고